윤 부부가 덴마크, 독일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역대급 애교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 선발대가 이미 독일에 도착을 했고 독일에서 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나 안 가. 변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에 갔던 경제사절단이 난감하다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JTBC가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순방 연기 이유? 국민 분노 세 가지 이유라며 자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국민 세금 써서 순방하는 건 중요한 국익 걸려 있기 때문 각오 발언을 조명했고 박근혜 청와대는 홍보수석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은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입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 국가 양해했어도 큰 불편 끼친 것 애교 참사를 지적했습니다. 자 독일 현지 매체 명품 가방 언급하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애교가 바로 국익이라며 또 애교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말을 했던 윤석열. 왜 스스로 애교 참사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정말 이건 국익을 훼손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자 동아일보 기사도 볼까요.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 설명 없으면 억측 커져. 설명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죠. 자 일정 연기 전격 결정 다시 소환된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실 여러 요인 검토 입장만 그 요인을 말을 해주세요. 김건희 요인 해석의 소설이다. 아니 말을 입장을 안 하니까 억측이 커지는 거죠. 자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메르스 종식기에 이유 밝혔다. 너는 왜 안 하니? 자 한겨레도 김건희 부정 여론 의식 해석 대통령실을 만든 상황. 같은 편인 보수 언론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카페에서의 찍힌 영상입니다. 흰 상의를 입은 검은 모자의 남자가 황급히 뭔가 봉투를 꺼냅니다. 자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 했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자 봉투를 오른손에 쥐고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떠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출신의 정우택입니다. 이곳은 청주시 한 카페. 그리고 이 영상은 이 돈을 건넨 사람이 제보로 한 것입니다. MBC에.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곳에서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만 보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배기 돈봉투 사건이다. 이건 바로 구속이 돼야 됩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카페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적발이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돈을 주니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정우택 해명이 나왔는데 봉투 내용물 확인 안 하고 돌려줬다. 그 입증해야죠. 자 EU 공식 후원금으로 300만원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을 건넨 사람이 쓴 메모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선거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유출됐다. 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메모 내용을 보면 정우택 그리고 보좌관들에게 100만원어치의 전역 접대를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봉투 100만원도 줬고 소고기 양주 등과 함께 의원님 보좌관 비서관 분들과 파티했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가서 100만원 또 드렸다. 영상 있어. 어수선한 말씀. 네. 그것도 못하는 쫄보 주제에 무슨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일로 와. 씨는 뒷문으로도 안 들어가면 아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네. 앞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야. 위험 감수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호감도가 더 높다는 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네. 어떤 언론사에서 의뢰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믿고 한번 부딪혀봐. 개항을 가서 원희룡 다시 밀어내고 그것도 못하는 쫄보 주제에 무슨 조국 박사의 행동은 두 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지명받았다가 처음에
윤석열 사단에서 사모펀드 비리, 권력 비리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거는 선바입니다. 네. 이래갖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라졌어요. 네, 근데 그거는 다 무죄 판결 다 났고 와.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네. 김경률이 생각나요. 네, 근데 뭐 김경률 같은 사람은 자기가 며칠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100% 확실하더래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죄 선고 난 것도 권력형 비리하고 관계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위성항법당치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잠시 과속한 거 이런 거까지 다 찾아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 전체를 도륙했죠. 자신의 권력 과실을 위해서. 그래서 내 가족 전부가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아. 한 인간으로서 네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인간 조국은 저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아. 그거 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는 아마 본인 문제로 비롯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 아빠가 남편이 법무장관 으로 지명 안 됐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개인으로 보면 그 사냥당한 거거든요. 온 가족이다.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무력하게 사냥당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무대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치의 영역, 정당의 영역, 선거라는 공간은 무기 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쓸 수 있는 수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발언권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말하면 마이크가 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검찰한테 사냥당할 때와는 완전 달라요. 아니, 이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 나라도 이렇게 한번 싸워보고 싶을 것 같다. 아. 두 번째 업계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은 굉장히 큰 당이에요. 그리고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이념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런 소위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입니다. 지금 여당은 상당히 극우화돼서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고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어진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에서 비록 조국 박사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욕구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 당이 받아주려니까 내부의 균열이 오는 거예요. 당장 뭐 조국 때문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선거 망친다부터 시작해서 네.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선을 그어야 돼요. 업계의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진영 전체로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네. 전체로 보면은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조기 종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 이걸 다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주장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조국 박사가 만드는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쁠 것도 없다. 아.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비례연합 정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균열이 민주당 안으로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박사도 민주당의 어떤 평가에 전혀 신경 상관없이 내기를 간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네. 박홍근 그 지금 위원장이죠. 그 네. 일을 맡은 실무 책임자가 SNS에 곧바로 우리는 그 비례연합 신당에는 정당에는 같이 안 한다라고 선을 건 거. 이런 게 각자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선을 그은 거거든요. 여당이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겪어왔던 이 상태. 집권 세력은 국정과 민생을 돌보지 않고 그냥 우두머리 수컷 알파메일이 자기 권력 행사만 하고 있고 사회는 부패해가고 경제는 엉망이 돼가고 있고 경기는 꼬로박아서 올라올 줄을 모르고 그리고 언론은 이게 뭐 정말 제일 뇌가 없는 거는 제가 볼 땐 KBS 같아.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네. 네. 그런 게 돼가고 있고요. 멈추게 하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대통령이 조기에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도의 의석을 야당이 획득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뭐 야당 넓은 의미의 반윤 네. 지금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200석이 넘어가면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는 중대선거입니다. 이거 자체가 정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극우화되어서 극우 탈레반처럼 변해가지고 네. 국익을 다 팽개친 이념 외교를 펼치고 있고 네. 민생을 다 팽개친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아. 자유를 막 짓밟는 언론 장악을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검찰권을 자기네들 직군으로는 범죄 혐의와 증거가 너무 뚜렷해도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아, 행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앞으로 3년 넘게 지속될 경우에 네. 나라가 어떻게 되냐 아, 이 걱정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열렬 지지층에서는 아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지만 중도층에서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 남은 한 50여 일은 중도층의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 걱정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시키기로 결정하는가
따라서 저는 선거 결과는 달라지죠. 좋아요 구독 누르셨어요?